이런 날씨 시간입니다. 폭염특보가 발효될 만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는 등 하루하루 날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기온이 큰 폭으로 변하거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날이 지속되면 우리 신체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요. 오늘 이런 날씨에서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음식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강한 냄새를 빼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 하여 일회백리라 부르는 이것, 바로 마늘입니다. 마늘은 이미 과학적으로 그 효능이 밝혀져 웰빙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죠. 2002년 미국 타임즈는 마늘을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했을 만큼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음식이라고 극찬을 한 바 있는데요. 마늘은 그 자체로 먹어도 좋고요.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사용해도 그 효능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하네요. 다음 음식 볼까요? 네, 레드푸드의 선두주자 토마토입니다. 토마토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에는 구연산과 사과산 단백질,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 등 모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영양소를 갖고 있습니다. 특히 비타민C의 경우 토마토 한 개에 하루 섭취 권장량의 절반가량이 들어있다고 하니까요. 여름철 커피나 음료보다는 토마토 주스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죠. 네, 마지막으로 다양한 종류의 사포닌을 자랑하는 홍삼입니다. 면역력 증진에서 빠지면 서운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즐기시는 것 중 하나인데요. 홍삼을 꾸준히 먹는 습관을 들이면 면역력 증진과 함께 체질 개선, 그리고 피로 회복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기상청이 올여름 전망을 내놨는데요. 일찍온 폭염으로 예고됐듯이 올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위가 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앞서 전해드린 몸에 좋은 음식들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런 날씨였습니다.